혼란스런 내 머릿속의 생각들과 감정,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드는 기억들의 파편. 좋은 기억들만 남아줬으면 하는 내 바람.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겠지 바보. 짜증나는 기억들이 항상 일을 망치지.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는 감정선의 망가짐. 망가진 감정선을 고치기 위한 망치질. 대가로 얻은 건 차가운 사람이란 타이틀. 고민하고 있는 이 곡의 제목, 착한 사람이라는 게 문제인 내 제목. 대통령 날이 납쳤네. 지갑보다 된 줄 아나 보네. 내가 나를 가둬둔 이 거지 같은 상황. 성실하게 살아 한다 배웠지만 그 가르침에 상반되는 내 상황.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쁜 놈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한 내 상실감. 우울증 덕에 묻어진 감정에 대한 감각. 베푼 인정은 언제 돌아온지. 착하면 호구되는 인생이란 게임. 거기서 어버를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은 곳인 내가 서 있는 여기 코리아. 원한다고 다 이룰 순 없겠지. 그게 아무리 지금 바로 이룰 수 있는 소원이라 한들, 거기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겁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 한들. 뭘 보고 배워줄까 고마워 이 나이에 정신병이나 줘서 이제 하물째 없인 한도 못 버텨. 머리가 어지럽고 심박수가 빨리 뛰어난 중독됐나봐. 너가 이건 내 마음에 문제라고 말했지. 이제 다시 봐봐. 아직도 이게 내 마음에 문제라 생각하냐. 치료 좀 말아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한 번만 나를 쳐다보고 얘기해. 욕은 하지 말라며 이래라 저래라 네 입에서 나오고 있는 욕이 아닌가 보지. 지랄 좀 하지마. 도덕 선생이란 새끼가 뒤에서 나 욕하는 거 다 들어봤지. 선생이란 직업은 나 이런 먹고 사는 거? 최소한 내가 아는 거랑은 다른 거? 모순들은 판치고 시스템을 지도하는 자들이 제일 많이 어기는 게 여기 시스템. 의리로 한 명을 지키니 나한테서 한 명은 떠났지. 지 입으로 지가 잘못한 거라고 다 얘기했지. 앞으로 4일 뒤면 정신과 신세도 1년이네 참 웃기지. 가해자 새끼들이 평화롭게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게. 나도 우울증 좋은 시선 이만한 숨겼어. 이젠 이거 숨기고 사는 것도 힘들어. 뭘 보고 배워줄까 고마워 이 나이에 정신병이나 줘서 이제 하울제 없이는 하루도 못 버텨. 머리가 어지럽고 심박수가 빨리 뛰어나 중독됐나봐. 너가 이건 내 마음에 문제라고 말했지. 이제 다시 봐봐. 아직도 이게 내 마음에 문제라 생각하냐. 치료 좀 말아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한 번만 나를 쳐다보고 얘기해.